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으로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남부 동해안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외 지역들도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한 가운데 밤사이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오늘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인데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외 지역들은 온종일 먹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8도, 영덕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가 확인된 이후 예비검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방폐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한 방폐물의 핵종 농도를 특별 조사한 결과 전체 80% 이상에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오류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방폐물 관리 시스템 미비, 교차 검증 인프라 부족 등으로 드러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방폐물 예비 검사 강화와 핵종 교차 분석을 비롯해 방사능 검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비 검사를 이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폐물 이제 핵종 분석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검증 능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특히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할 때 모든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발생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자체 방사능 검증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방사능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 의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폐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은 지금 경주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안이 결국에는 원안이 통과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방폐물 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다음 달쯤 조사 결과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3천억 원의 특례 보증은 경북 신보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포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료와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피해 기업에게 300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여진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위와 시추공 관리에 치중하면서 현장에서 쌓아놓은 물과 토양의 오염 가능성은 놓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 검토 TF에
포항 시민을 대표로 참여한 3명의 위원들이 시추 과정에서 나온 물과 토양의 환경오염 여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열발전소 부지에 폐수 탱크와 흙을 담은 자루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환경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대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뭔지, 또 탱크가 몇 개가 있는데 탱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외국의 지열발전이나 유전 개발에서 수리 자극과 굴착 과정에서 나온 물과 토양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에는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은까지 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하지만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힌 정부 조사단이나 부지 안전성 검토 TF 모두 지금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은 간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넥스지오 엔지니어와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을 상대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부지 소유권이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있어 자유로이 들어가 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나 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포항시민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이 지열발전소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건 아닌지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KBS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들이 KBS 본사의 비상경영 계획에 따른 포항방송국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포항과 안동, 진주, 충주 등 KBS 7개 지역방송국의 축소 통폐합은 지역 분권에 역행하고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0만 경북동해안 시청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수신료가 80억 원에 이른다며 방만한 유휴인력을 줄이되 지역방송은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예산 출납 등 재정운용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도맡을 주거래은행, 이른바 도금고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금고의 입출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해 금융기관들의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3년마다 재선정하는 주거래은행 평가 기준이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은행의 신용도, 수신금리, 그리고 협찬금 같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5개 항목을 살펴보는 건 종전과 같지만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던 협찬금의 배점을 낮추고 금리 점수를 높인 겁니다. 과거 금고 심사에서 은행권이 경상북도에 제시한 협찬금 규모는 약 33억 원. 이 돈은 경상북도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이 가장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선 배점이 낮아진 협찬금 규모를 줄이고 대신 금리를 높일지 아니면 반대로 협찬 규모를 더 늘려서 경쟁 은행과 점수차를 벌릴지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관리 능력의 비중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자동 현금 인출기가 많은 은행에 가점을 주기로 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현재 8조 원 규모의 일반 회계 금고는 농협이, 2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 금고는 대구은행이 각각 10여 년째 맡아오고 있습니다. 바뀐 기준이 경상북도 금고지기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반기 지역 금융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어제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5억 원을 들여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내년 1월까지 경북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를 개원합니다. 동남권센터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개발하고 융복합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유치, 국책사업 공모 등을 추진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어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대구, 부산 등 5개 시도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난 문제의 돈사와 관련해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돈사 건축물도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난 대규모 돈사를 상공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왼쪽 9개 동, 오른쪽 3개 동으로 모두 12개 동이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완공된 돈사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건물 배치도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어진 돈사 건물에 허가 당시 제출한 배치도를 대입해봤더니 왼쪽은 건물의 배치와 동 숫자가 같지만 오른쪽은 한눈에도 다릅니다. 세로로 짓겠다는 건축물은 가로로 지어졌고 허가는 2개 동이지만 실제는 3개 동으로 건물이 한 동 더 늘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업자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영주시는 불법 변경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에 업주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현장 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허가 지금 면적대로 했는지 더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장의 건물이 이동됐는지 커졌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 해당 돈사는 부당 허가와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 연루돼 수년째 구설에 오른 곳. 현장을 한 번만 둘러봐도 알 수 있는 걸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영주시가 몰랐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의혹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또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의합니다. 영덕구는 상습 범람 지역인 남정면 장사 소하천에 대해 2022년까지 74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장사 소하천은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태풍과 집중호우 시 범람이 잦은 곳으로 제방 신설과 소교량 교체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영덕구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말이 많은데 앞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투입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안전벨트와 안전바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열차 뒤쪽 발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면서 20m가량을 매달려 가다 떨어져 다리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도 거기에 탑승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안전바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자기들은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고 당시 놀이기구를 담당했던 건 A씨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단 두 명. 이들 모두 이 기구를 맡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전직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예고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혼자서 근무하거나 당일에 투입될 때도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간 제냐해가지고 거의 당일날 가능한 애들은 당일부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제대로 정말 돌아가냐 안전하냐 그런 것도 지켜보는 사람은 사실은 없고요. 일하다가 진짜 언제 사고 나도 모를 정도로 안전교육은 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르바이트생이 돌려막기식으로 놀이시설 여러 개를 담당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한 컨테이너 여기서 그 안에 계속 있었더라고요.
놀이공원 직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탈퇴해지고 정말 꼭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위주로 한다든지. 한편 아르바이트생 A씨는 다친 부위에 뼈와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된 다리도 놀이기구 윤활유 등에 심하게 오염돼 접합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기계적 결합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6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경상북도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 조례가 이달 8월 임시회에 재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전국의 교육청이 유치원 입학 전산 추첨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경북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부담을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지역 학부모단체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조례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여당의 사립유치원 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620여 곳에 대해 시설 개선비 1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바꾸는 업체에 최고 2천만 원, 개방형 주방 설치 시 1천만 원, 화장실 개선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한 메뉴판과 간판 설치 비용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죠.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립니다. 의견 조율을 학교에서 좀 하기도 어렵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학교 처분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구에서는 행정소송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교육청에 청구하는 건수가 한 해 2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때 입시제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런 행정소송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학교폭력회의를 연 것은 학교폭력 소송에 따른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와 판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위원회 전문성 부족,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조차도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해진다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습니다. 학폭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학폭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학생부 기재를 조건부로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법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컨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한 가운데 밤사이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오늘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인데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온종일 먹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8도, 영덕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